네, 쉽고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경제 직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혜 전문위원과 또 이준 앵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궁합이 잘안 맞아서 오프닝이 좀 이상했죠. 그런데 경제 직설만큼은 다시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대주제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 주제입니다.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의 리더는 이라고 해봐서 또 앞으로 전망까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좀 이게 뭘까라고 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도 주제가 또 4차 산업혁명이기도 했었고, 좀 이걸 쉽게 풀어본다면,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정의나 개념은 준비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냥 한마디로 기계가 알아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배경들을 가지고, 그 배경 산업들을 가지고 그동안 이것을 인간이 이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농업을 할때 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에 있는 걸 한번 주워 와서 아 이게 잘 자라니까 여기다 한번 심어봐야지라는 식이었다가 네. 아 여기다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면 더잘 자라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한 단계 더 진화한 거고 더 진화해서 아 그러면 아예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까 여기 어떤 비료가 더 맞는지 연구해 볼까 이 땅과 뭐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연구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기계가 도입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예. 이게 이제 한 3차까지 온 거라고 하면 여기 이제 더해진 게 인터넷 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터넷 정보까지 우리가 더해지게 되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어떠한 편리한 점이 있느냐, 다른 사람의 어떤 농업 지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까지 내가 취득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근데 4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내가 기계를 가지고 트랙터를 모는데 트랙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이 밭에다가 콩 농사만 했다고 칩시다. 예. 그런데 이제 콩 말고 밀, 옥수수 다양한 그런 종자들을 심은 트랙터를 내가 가고 있으면 기존에 이제 인터넷 정보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쳐서 아, 이 땅엔 옥수수가 많으니까 여기다 옥수수를 심겠습니다라고 기계가 스스로 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이제 산업 전반으로 한번 확대시켜 보면 이런 거죠.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재고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네.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게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공장에 있는 철강을 뭘 빼서 쓴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빠진 게 지금 그 라인에 있는, 그 공장에 있는, 그리고 그 그룹 내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정보가 공유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 여기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생산부서에서는 다시 이거 만들어. 그다음에 조립부서에서는 이거 조립해야 돼. 그다음에 구매부서에서는 아, 여기서 이게 빠졌으니까 뭘더 사야 되겠어라는 게 네. 원스톱으로 한 번에 처리된다라는 거죠. 이게 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네. 우리는 그냥 배우는 마음으로 쓰면 된다고 제가 한마디만 해달라 아, 그랬는데 네. 한마디가 결국 이렇게 좋은 됐어요. 설명해 예,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될줄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네. 그래요. 얘기를 해주신 게다 여기에 어찌 보면 다 녹아난 것 같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 기술까지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비록 농업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가 됐지만 이제는 그 기계 자체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리고 로봇을 통해서 스마트해지기 시작한 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다 보니까 뭐 제조기업이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조업이 되고 뭐 이런 장벽도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정의를 과거처럼 정확하게 이건 제조, 네. 뭐 이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내리기가 이제 좀 애매모호해진 거죠. 특히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 기업 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유통업이라고 봐야 그렇죠. 됩니까? 맨 맞아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기업이었는데 이제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죠. 원래는 인터넷 서점. 예, 맞아요. 그렇죠. 서점에서 팔다가, 인터넷 서점이었지. 예, 맞아요. 팔다가 이제 그랬네요. 물건을 확장하더니 네. 이제는 여기는 AI 기업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킨들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아마존 에코를 포함한 그 여러 가지 상품들, 또 아마존 대시, IoT,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기업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 이 네. 기업이 지금
일종의 복합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드 번호로 분류하고 있는 이런 업종 코드도 아마 그러네요. 이제 2020년 이후로 가게 되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장벽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없는 단어가 이제 ICT,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키워드 자체가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기술, 뭐 클라우드 나오고요, 3D 프린팅 나오고 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이게 또 의료계로 가면 생명공학 이 부분은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만은 좀 이쪽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발달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빅데이터 따로, 네. 클라우드 따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5G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혹은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서비스로 모두 다 합쳐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객들의 그 수많은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빌려 쓰기도 하고 빌려 쓰는 기반 기술이기도 하고 이게 클라우드거든요. 네. 그러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두 융합돼서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으로 해서 어떤 환자를 진료를 할 때 이 병원이라는 게 모든 시설이 다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게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로 이 사람을 진단을 하는데 이 사람의 그동안의 차트를 다른 사람의 빅데이터와 분석해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고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처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답을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에 따른 처방을 해주게 되면 그에 맞는 약을 약국에서 구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것 자체가 제 4차 산업 혁명이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는 기반 기술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것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4차 산업 혁명 자체가 굉장히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아직 우리 생활에서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보급은 안 됐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의료계에서는 뭐 최종적으로 그러면 3D 프린팅을 통해서 신체 일부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재생산해낸 네.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좀 왠지 읽으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클라우스 슈밥. 그 책을 보긴 혁명. 봤는데요. 네. 책을 제가 대충 보니까 내용을 아는 내용이라 책을 사진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위에 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이거 노동자 아니면 정보를 그야말로 그냥 받아 먹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수혜는 받을 수 있어도 상대적으로 빈부격차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자와 그냥 받는 사람 노동자 입장에서는 빈부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견에 약간 다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커질 수 있는데 그 커진 빈부격차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비용을 그러니까 코스트를 다운시켜주면 네. 사람들은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지 전반적으로 지금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모든 걸 취득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부의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사람들이 부의 10%를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교통비, 네. 그 다음에 뭐 주거비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다운된다. 네. 그러면 내가 똑같이 300만 원을 벌지만 예전엔 비용으로 150이 나갔는데 비용으로 50만 원밖에 안 나간다. 네네네. 그러면 내가 느끼는 체감 소득은 확 올라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어찌 보면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비용을 코스트를 다운시켜줌으로써 내가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그 줄어든 소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빈부격차는 지금처럼 얘기하는 부의 집중화, 편중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의 일률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다 비슷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강연을 듣다 보니까 네. 일자리 자체가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에 뭐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로봇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뭐 이런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맞아요. 장단점은 다 있을 테고 네.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증권사에서는 이거를 벌써부터 다루고 있을까? 물론 뭐 3D 프린팅이나 클라우드는 얘기 나온 게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좀 어떻게 뭐 바라보고 있던가요? 제가 증권사들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잘 따라가야지만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많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일단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자라면서 어떻게 이것들이 오게 되는지 우리 삶을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금 산업에서는 발전 단계상 고도화에 진입되어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이 독점이 없이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 독점 기업만 있다 보면은 경쟁이 어려워지니까 구조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성장을 예전만큼 못하고 있잖아요. 네. 성장성이 많이 높아지지 못하고 그쵸. 있고 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발전 이 정도 이렇으면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샀던 PC랑 지금에 샀던 PC랑 그렇게 크게 기능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기인을 했을 때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돌파구로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네.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제 독점형에서 분산화로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서버에 접속해서 모두 다 같은 정보를 내려받고 거기서 같은 정보를 보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기기들 간에 연결이 되고 네. 사람들 간에 연결이 돼서 모두 다 개인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물인터넷. 그렇죠. 예. 사물인터넷도 이게 중앙 서버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기기들 간에 접속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고 각자 판단해서 자기가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분산화로 전환되는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제일 큰 변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기계가 다 알아서 하면 사람은 뭘 하느냐? 그게 중요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직관적인 통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프트 혁명이 중요하다고 두 번째 주제로 꼽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네. 막대한 시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 G2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또 G2네요. 이미 네.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없는 뭐 인공지능 기술 이런 것들을 뭐 중국의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아, 우리는 구글, 그러니까 구글이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을 굉장히 아래로 좀 내려다보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 분명히 삼성과 비교하면 질이 낮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이 우위에 있는 기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특히 우주항공 기술은 지금 우리와 격차가 꽤 나 있는 상황이고요. 맞아요. 중국이 얼마 전에 뭐 양자 위성을 쐈다 그래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기술과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두의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또 부족한 부분을 자본으로 메우고 있죠. M&A로 메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G2 국가가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 주제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하나 보시면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하나로 연결 지은 단일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일 서비스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굉장히 막대한 자본의 힘이 필요하고요. 네. 그런 막대한 자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 자원 기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관점에 있어서는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종목이 많지 않다. 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투자 상품들을 찾아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에서 보니까 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요. 기술을 발전하려면 어쨌든 컴퓨터가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일반적인 컴퓨터보다 더 압도적인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이번에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양자 컴퓨터가 그 양자 컴퓨터 문과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일반 컴퓨터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네.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의 비밀번호를 맞춘다고 생각해봐요. 네. 0이랑 1이랑 두 숫자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 두 자리의 비밀번호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00, 네. 01, 네. 10, 그다음에 11 이렇게 네 번 대입해보잖아요. 네. 일반 컴퓨터도 그렇게 네 번을 진행합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양자라는 속성이 0이랑 1이랑 동시에 성질을 띌 수 있어요. 예. 이게 0이 아니고 1도 아니에요. 0과 1을 동시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자리에 곧바로 0이를 박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비밀번호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처리 속도가 몇 배나 빨라진다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그걸 어렵게 얘기하니까 저 입사 동기잖아요. 입사 이래 가장 똑똑하게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어려웠으니까 친구가, 이게? 이 친구가 카이스트 나오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이게 비밀번호 맞추는 게 이렇게 어렵단 말입니까?
아니 근데 네. 되게 어렵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어려웠어요? 네. 나 되게 쉽다고 그러니까 생각했는데 이거를 약간 네.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네. 처리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퀀텀 컴퓨터의 개발에 의해 필요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 네. 뭐 구글, IBM, 바이두,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ETF로는 SKKY가 주목할 만하다라면서 하나금융 투자가 이번에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구글이고 결국 바이두, 결국 삼성전자인데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굉장히 그러니까 어저께 또 TV 프로그램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은 또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저께 SF 영화도 미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 미래 영화, SF 영화 중에서 또 아무런 미래를 다룬 영화도 있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미래를 다룬 영화도 있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미래에 있어서의 기업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점점 기업의 숫자는 줄어들고 독점 기업이 늘어나는 형태로 갈 가능성 그리고 권력은 점점 정치인들에게서 이미 옮겨가고 있지만 자본 중에서도 그런 독점 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전 미래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에 와서 뭐 단기적으로 10% 20% 수익률 낼 수 있는 중소형 기업 저는 단기 투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 투자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거 너무도 쉬운 답이고 그걸 누가 모르냐라고 하겠지만 그럼 너 지금 구글에 단 100만 원이라도 투자하고 있어라고 물어보면 투자하는 사람 없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해답이라서 네, 안 하고 있어요. 당연한 해답이기도 하지만 투자해서 수익률 안 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그렇죠. 기다려야 될지 모르니까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뭐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런 종목에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저랑 새벽 방송 오래 하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네. 제가 SKYY를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네,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이게 지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겨울이죠. 그러니까 지난 겨울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신고점 돌파하고 있거든요. 뭐 미국 네. 증시 자체가 그래요?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네. 신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신고점 돌파와 함께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클라우드 ETF거든요. 네. 클라우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소프트웨어 우리가 다 사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빌려 쓰거나 아니면 빌려 쓸 수 있는 그 도구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네. 구성된 종목군들을 지금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뭐 소프트웨어 쪽에 최상위 기업들이 포진해 있거든요. 네. ETF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살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조정받으면 오히려 즐겨하면서 더 살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가장 이제 움직임이 많을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이제 뭐 많이 들으셨을 그런 ETF입니다만 네. 로보라고 하는 ETF도 여러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대신 소개를 뭐 해주세요. 뭔데요 이게? 그때 제가 그때 네. 방송을 하면서 네. 잠깐 난 생각하셨구나. 알았습니다. 로봇 ETF 네. 관련 뭐 로봇 이런 산업에 관련된 거였나요? 제가 뭐 열심히 떠들어봐야 듣지를 않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네. 옆에서도 안 듣는데 시청자들이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 네? 위원님이 다시 생각으로 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로봇 ETF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로보틱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거를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독일의 쿠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일본의 환학이라든지 네.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하드웨어 중심의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구글이 보유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네. 이런 지금, 기업들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갖고 있는 사이버다인 같은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로보라고 하는 ETF입니다. 네. 근데 이 ETF의 특성은 뭐냐면 로봇 산업은 지금 누군가 독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탑 10개 기업들의 전체 지분율이 19%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클라우드 ETF, SKYY 같은 경우에는 이 10개 종목의 총합이 한 40% 거의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과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이 안에서 이합집산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종목의 가장 높은 비중이 2%가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 로봇 산업은 아직도 굉장히 이 군웅할거의 시대다. 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 하나 주도해서 모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신다면 M&A 모멘텀만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ETF도
해외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살 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관련 종목이 없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뭐 기껏해야 이제 붙여봐야 삼성전자 정도인데 네, 네. 뭐 삼성전자도 매출의 전체가 이쪽에서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로보틱스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기업은 뭐 누가 뭐래도 구글, 뭐 아마존, 그다음에 좀 전에 뭐 살펴보셨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로보틱스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걸어다니는 로봇 로보틱스의 정말 일부입니다. 네. 네, 이 로봇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SKYY라든지 로보라고 하는 ETF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조정받을 때 오히려 더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 저희 지금 담당 PD가 얘기하는 게 그 로봇 청소기 나왔을 때요. 그때 뭐 신기하다고 막 사고 이제 로봇이 진짜 우리 집안에 들어오나 막 그런 얘기하면서 근데 정작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결국 맞아요. 뭐 하다 보면 삼성전자 뭐 LG전자 막 이랬었는데 네. 진짜 이제 해외로 ETF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아직 우리가 놓치지 않고 또 아직 늦지 않은 ETF나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한 번은 진짜 구글 얘기해서 확 마음이 와닿다는 게 네. 장기적으로 오를 거 아는데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는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이라는 게 그래도 한 1차, 2차, 3차, 4차 물론 빨라지긴 합니다만은 20년은 보고 가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터지는 시기가 2020년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5G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모든 기술들이 실시간으로 정말로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선 5G가 되어야 됩니다. 이 5G라는 건 4G와 완전히 다른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4G까지는 어떤 기술이었냐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기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통신망을 묶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이었다면 네. 5G는 이거 KTX나 아니면 초전도 열차를 뚫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속도도 다르고 주파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10GHz 그렇죠. 이상의 완전 초고주파거든요. 네. 기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갖춰져야 속도가 갖춰지고 속도가 갖춰져야 이런 서비스들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대에 예를 들어서 꽃을 피운다.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이겠습니까? 2018년, 2019년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안 사고 이거 20년 가는 거니까 천천히 뭐 사보겠다? 제가 뭐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모아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의 대선에서 지금 둘 다 떠들고 있는 게 뭐냐면 정부 지출 늘려서 가겠다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클린턴이 되면 IT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면서 뭐 스마트 시티 만들고 이런 쪽에 무게를 실겠죠. 그다음에 또 분산 발전 뭐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겠지만 누구요? 트럼프요? 아 트럼프 이 생각에 트럼프가 되면 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린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이런 IT 쪽의 추가적인 발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관련된 인프라를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는 과거 뉴딜 정책에서 나왔던 뭐 철강, 그다음에 뭐 산업재 소재 이런 종목이 저는 가긴 가지만 덜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IT나 이런 것들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18년도, 2019년도가 가장 주가가 셀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사야죠. 그래서 이걸 20년 투자하는 건 저는 좋은데 네. 그렇게 하려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정말 적금처럼 모아나가는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고 투자의 큰 그림을 보고 아 제일 투자가 핫하게 터질 때가 언제냐 저는 뭐 내년 내후년 뭐 2, 3년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투자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것 같아서요. 마지막 결론 직설도 한마디로 내주시죠. 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은 네. 장기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장기 투자의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좀 장기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투자는 지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확 드는 것 같고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때 휴대폰 없었는데 이제 이미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네. 그렇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살 수는 없는 얘기고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샀었으면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혁명이 빨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네. 이번에는 이준 앵커의 또 결론 직설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4차 산업혁명
우리도 함께 합시다라는 결론 직설을 좀 내려봤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함께 동참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저희가 또 걸어보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 제 결론 직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새삼 다시 한번 대단하게 느껴져서요.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 6월 27일에 이제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사실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제4차 물결을 좀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 사실 우린 제3의 물결만 봐도 아 이거 대단하다 싶었는데 이런 네. 제4의 물결 얘기 나오고요. 이제는 6의 물결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애도도 할 겸 결론 직설을 이렇게 내봤습니다. 자,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결론은 미래는 창창한데 투자는 지금 해야 될 때다라고 한번 결론 내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전문위원과 이준희 앵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초반부터 주가에 강세 나타내고 있죠. 25일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한진해운의 주가는 7%대 강세 보이면서 1,9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단과 공동관리 종료가 임박한 한진그룹은 아직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조영애 회장의 사재 출연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소식에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 지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은 8%대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16,950원 선, 대한항공도 함께 8%대 하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동해에서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관련된 기대감의 종목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후유권 생산업체인 스틸플라워의 주가 현재 6%대 강세 보이며 1,570원 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파이프 업체인 동양철관의 주가도 초반부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대 강세 보인 1,670원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동해 가스전 시험 생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10월 중순부터 본격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중국 관련해서 사드배치 우려 때문에 주가 곤두박질 쳤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씻긴 걸까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초반부터 상승세 보이며 현재도 2%대 후반 강세 보이며 38만 7,500원 선 기록이 되고 있고요. LG생활건